아, 여기는 만두게임즈! 만두게임즈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사장님이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생각해보면 대표님이 네. 이제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버렸다. 도쿄 가셨어요, 도쿄. 분명히 전에는 두 번 다 대표님이 오셨는데 대표님이 안 오셨다. 아, 이거 너무하네. 저희를... 저 온 거 싫으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맨날 그 대표님들 보다가 네, 그 반갑습니다. 도쿄에 뭐 보드 게임 페스타 같은 거 하나요? 네, 그래서 보드엠도 가고 다 네. 거기 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봤는데 이게 완판됐다고. 아, 왕도가 원래 일본, 아, 네,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왕도가 완판. 아, 한국에서는 루플레이가 완판. 네. 완판 행진 만두 게임즈. 네. 반갑습니다. 만두 게임즈에서는요 게임을 두 개를 갖고 오셨어요. 네, 네,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 하나씩 네. 말씀. 왕도. 네, 왕도. 왕도는 이미지가 굉장히 예뻐요. 약간 근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저희? 팬더. 맞아요. 저희 동양적인 네. 이런 네. 네. 곰들이 있는데 저희 트레이가 되게 예뻐요. 박스가 되게 예쁜데 안에도 일러스트가 자랑할 만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도 트레이에 정리가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의 자랑. 여기가 곰트레이입니다. 오! 뭐야? 곰트레이. 아니, 진짜. 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랑이 훅 들어오네. 여러분, 트레이가 예뻐요. 트레이가 어이없게 예뻐요, 진짜. 아, 이거 음각, 양각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오, 네. 자, 이렇게 자랑하는 트레이와 함께. 네. 아, 이건 진짜, 이건 내가 언박싱 했어야 되는데, 새 거를. 이러면서 이걸 보고 막 이렇게 소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완도. 네. 얘는 이제 랜덤으로 일단 깔아주시면 돼요. 네. 일러 합격 난리 났어 지금. 귀엽다. 여기를 이 자리에다가 랜덤으로 네, 동시에 보이게 깔아주시면 약간 일러스트 왕도 왕의 길 인정입니다. 일러스트 약간 일러스트 이쁘다. 얘네가 이제 왕자들이에요. 곰 왕자들. 곰 왕자들? 네, 곰 왕자들이어서 하나씩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파란색. 레서펜 나왔어요. 아, 저요? 네. 벌써 가격부터 물어봐. 얼마네요? 현재 페스타에서는 3만... 3만? 3만 8천 원. 대표님이 오셨어야 했어. 3만 8천 원을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페스타에서는 좀 할인해서 팔고 계신 거죠? 네, 저 최저가로. 네. 저희가 한 만두 게임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런 프로모도 드립니다. 프로모예요, 이거? 네, 금곰이에요, 금곰. 잠시만요. 제가 아까 보드라이브에서 하리볼 받아왔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아니 아니 걔 너무 작잖아요. 아. 이거는 여러분 프로모가 제대로입니다. 이거 근데 무겁네요. 네. 여기에도 이제 미플 저희가 이거 여기에 뜯어 볼게요. 네. 뜯어 볼게요. 각자 색깔별 몸들이 좀 잡아라. 네. 이렇게. 근데 레서 팬더가 곰인가요? 레서펜더 사실은 너구리지만 귀여우면 다 곰입니다. 아. 네,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 펜더잖아요. 곰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 랜덤으로 곰을 깔고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군데. 그래서 곰도 먼저 미리 자리를 랜덤으로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왕도라는 게임인데 이제 네. 얘네 곰 왕자들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 얘네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네. 지식들, 네 개의 지식 4개의 지식을 모으러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아~ 네. 왕이 되려면 4개의 지식이 필요하다? 네. 4개의 지식을 얻어야지만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네. 왕이 되려면 그럼 마을에서 이제 그런 지식들을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이 사람들이 안 줘요. 그래서 왕자한테 공짜로 주지? 그래서 전수를 받으려면 네. 이 신비한 곰석상, 신비한 기운이 있는 곰석상인데 네. 이 곰석상을 세워줘야지만 얘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신비한 곰석상을 세워줘야지 가져올 수 있다. 네. 지식을 나눠준다. 네. 그래서 근데 곰석상을 세울 때는 네. 옆에 있는 곰석상이랑 다른 색깔을 이제 세우셔야 돼요. 네. 아. 이게 사색 이론을 기반한 저희 보드게임인데 아. 전 세계 지도를 네 가지 색깔로 다 색칠할 수 있대요. 양립, 그러니까 인접한 곳에 있는 색깔을 네. 다 다른 색깔로 칠하면 네, 아. 네 가지 색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다른 색깔의 곰석상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네. 세우는 끝이 아니라 재단에도 신성한 곰을 바쳐야 돼요. 이 곰은 네 개밖에 없는데? 계속 곰은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어떤 곰을 바치냐면 네. 방금 놓은 곰 주변에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네. 주변에 길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있는 곰을 똑같은 걸 바쳐야 돼요.
아, 연결되어 있는 곳에 똑같은 색의 공을 붙여야 된다. 네. 하나 선택해서요, 여러 색이. 아, 다, 여러 색으로. 다요? 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놓으려면 네. 하얀색 하나, 파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를 다 붙여야 돼요. 아, 너무 많이 드는데? 점점 나중에 많이 들어요. 네, 점점 어려워지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재단에 받칠 때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칸에 받치게 되면 네.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주머니에 다시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것 중에 원하는 거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제가 넣는 건 뭐가 좋죠? 넣는 건 좋은 건 아니고 다시 이제 다시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럼 곰은 어떻게 왔냐? 네. 자기 차례 때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곰을 받아요. 네. 곰을 받을 때 여기 주머니에 이제 곰이 있는데 주머니도 귀여워요. 네. 랜덤으로 세 개 이렇게 뽑으실 수도 랜덤으로 있고요. 랜덤으로 세 개. 네. 아니면 이렇게 똥손이신 분들은 네. 약간 제가 여기, 그래요. 네, 여기에서 원하는 거를 두 개 가져가세요. 아, 여기에서 있는 것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원하는 거 두 개를 깔려 있는 거 갖고 가든지 랜덤으로 세 개 가져가든지.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 여기다 놓으면서 지식 토큰을 가져오면서 여기다 곰을 받치고 이 두 가지 행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왕이 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이제 지식을? 네, 지식이 여기 보면 두 칸씩 네. 두 칸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덟 개. 여덟 개를 누군가 다 모으면 네. 마지막 사람까지 하고 게임이 네. 끝나고요. 근데 만약 그때 한 명만 저만 만약에 다 만들었다 네. 제가 이겨요. 근데 얘를 그렇게 이기는 건 좋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기고요. 근데 만약 여러 명이 다 그랬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토큰을 보시면 이렇게 용 문양이 있는 애가 있고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조그맣게 토큰의 용 모양이 보이시죠? 있습니다.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네. 그래서 동점일금 다 채운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 용 문양을 비교를 합니다. 적은 사람이 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겨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뒷면은 뭔가요? 왕이 되고 싶다. 이거는 이제 2인풀을 할 때 곰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2인풀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개를 다 채워요. 그럼 여기 아래 보시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같은 종류를 두 개를 다 모았어요. 네. 모으는 즉시 바로 보너스 카드를 보너스 카드 보너스 카드에 기능이 써 있는 거예요? 네, 특수 능력들이 있어요. 검소라도 다 써 있는 거죠? 네, 한글화도. 인접한 주물체의 위치를 서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주고 네, 아, 그래서 두 개 모으는 것도 괜찮네요. 네. 이거를 그냥 여덟 개를 모으지만 좀 전략적으로 모으면 도움도 좀 얻을 수 있고 네. 요건 뭐죠? 엄청 귀여운데? 선마커예요. 왜냐면 선마커를 왜 있냐면 마지막에 누가 완성을 했으면 마지막 사람까지 하고 게임이 끝나니까 거의 배가 제 저만큼 나와 있습니다. 왕도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요 게임은 만두 게임즈에서 해볼 수도 있고요. 게임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0분, 40분. 이거를 30분짜리 게임이라 저희가 지금 당장은 못할 것 같고, 설명에서 네. 이 게임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네. 좀 특별하게 이 게임만의 장점 그런 거. 이 게임만의 장점은 이게 되게 룰은 되게 간단한데 네. 되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서로의 곰이 뭘 갖고 있는지도 네. 좀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손에 이게 있는 걸 네, 여기다 공개해놓기 때문에 제 파란색 곰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파란색 일부러 못 넣을게. 왜냐면 써먹기. 아까 전에 그 놓는 그거 원리에 따라서 네. 아, 그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모아야 되는 토큰이 얘밖에 안 남아있는데 네. 더 비싼 자리를 남겨두고 싼 자리를 가져가 이렇게 그렇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전략이네, 확실히 달려왔어? 네. 여러분, 이 게임도 방송 보시고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 아, 이거 사고 싶다. 너무 일러스트가 예쁘다. 네, 지금 보드게임 페스타 지금 3관이고요. 만두게임즈 게임 설명 중입니다. 네, 요거는 이미 컴포넌트만으로도 그렇죠. 모두에게 지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묵직해요. 네, 이게 무거워요. 네.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의 네, 쫀득쫀득한 진짜 하리본데? 그 게임에서 저도 얘를 만지고 있으면 맞아요. 네. 아, 난 그래도 이길래요. 자, 이런 만도 게임이었고요. 하나 더 가져오셨죠, 게임? 네. 저거를 같이 좀 해볼 수 있어요. 네. 아, 네. 근데 롤플레이어가 완판됐어요. 네, 어제 도 네, 제가 조금 갖고 오셨나 봐요. 국내 최초 처음 산 사람. 인기가 근데 줄 서서 아, 진짜요? 네. 제일 처음 기다려서 아주 치사하게 남들 줄 안 쓰고 이 이거 이제 서울 아, 왜 그러세요? 재빨리 그러셨군요. 그렇게 저는 그 6시에 일어나서 왔으니까 저희 오늘 게임은 아마 할 것 같은데 오후 시간에 롤플레이어가 지금 남아있으면 저희 게임할 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샀긴 했는데 놓고 와서 어떻게 재밌게 즐겼거든요? 뜯기 싫으신 거 아니시죠? 아, 다 뜯어요? 어제 했어요. 어제 밤 11시까지 끝나고 나만 했습니다. 왕도는 정시 출시되면 살 겁니다. 정시 출시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 출시됐어요. 출시 이전했습니다. 출시됩니다. 오늘 딱 열린 거예요. 어제 오늘. 자, 두 번째 소개해 주실 게임은? 벤처 엔젤스라는 게임인데. 벤처 엔젤? 벤처가 엔젤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벤처에 투자하는 엔젤이. 아, 그럼 사업하다 죽으면. 벤처 엔젤. 네, 여기 보시면 되게 특이한 벤처들이 많아요. 네. 고양이용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네. 고양이용 컴퓨터. 나이 거꾸로 먹기. 아, 지금 잠깐만, 고양이용 컴퓨터요? 네, 고양이들이. 주렁이, 이게 특이한 벤처들이 네. 있어요. 이 벤처는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인간복제, 막 이런 인간복제, 어, 굉장히 너무 많이 가고 네, 멀리 갔네요. 세 가지 색깔의 벤처들이 있고요. 여기 얘네가 원하는 투자 금액 목표가 있어요. 투자 금액 목표가 있고 그래서 얘네를 잘 섞어서 네. 일단 이 타일들이 벤처 기업 각각에 다 다 달라요. 아, 다 다른 거예요? 네, 아, 색깔별로 같은 기업이 아니라? 네, 고양이 컴퓨터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일로도 하나하나 다 다르고요. 다 내용도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공룡복제랍니다. 이거는 인공의식이고요. 아, 이런 식으로 벤처 기업이 어, 제가 봤을 때 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고양이를 위한 컴퓨터, 고양이가 컴퓨터 하나요? 아, 여기엔 투자하죠. 어디? 타임머신. 타임머신. 아, 내가 투자한다. 그쵸, 투자하고. 여기는 비싸, 10이야, 10. 어, 좀 힘들 것 같아. 이게 완성되면 네, 이득이죠. 이거는 게임이 몇 분짜리 게임인가요? 이거는 한 15분에서 그럼 빠르게 어, 한번 해볼까요? 네, 칩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칩은 색깔별로 이렇게 들어있고, 어, 각자 갖고 가는. 네, 모니터는 가지고 가시고, 앞뒷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이거 네. 자기 색깔 표시로 앞뒷면에 있습니다. 앞뒷면에 아무것도 없는 걸 찾아라. 예, 이거네. 네네네. 그래서 잘 섞어서 랜덤으로 네. 펼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 3인이 네. 할 때는 이런 색깔이 다르게 나와야죠.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3인이 할 때는 28을 넘기면 됩니다. 이 합이. 합이 28을 네. 넘기면 된다. 하나 더 이렇게 하면 28이 더, 나올 때까지 이제 깔아주는 거죠. 3인이니까 고양이 로봇도 또 나왔어요. 집사 로봇, 염력, 달기지. 전 집사 로봇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색깔과 그 목표치를 구분하면 되겠네요. 네. 아, 집사 로봇을 원하시는군요. 네. 집 정리해가 의심됩니다. 깔끔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기 차례가 되면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0, 2, 2, 0 하나, 2 하나, 3 두 개, 4 하나가 있어요. 네. 이걸 자기만 보고 네.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아, 벤팅을 아, 벤팅을 하는 거야? 입찰하는 거야, 입찰. 입찰을 합니다. 네, 입찰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용 컴퓨터에 아무도 입찰 안 하겠는걸? 네. 그래서 이렇게 리프트를 했어요. 네. 그럼 다음 분이 또 입찰을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데가. 집사로봇을 관심이 저는 그래도 이거 혹시 나중에 이제 성공하냐 실패하냐인데 성공하면은 가장 높은 지분이, 네, 지분이 네, 많은 사람이고 지분이 많은 사람이고 근데 이 게임 좀 특이한 게 맨 마지막 열었을 때 네. 이 펀딩 금액이 안 된 애들은 당연히 탈락이고요. 근데 네. 나머지 성공한 애들 중에 펀딩 금액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은 애는 거품 투자가 돼서 사라져요. 어? 그래요? 네. 거품 투자?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막 거품이다. 아, 이렇게 아래로 집사로 보면 거품이다. 내가 봤을 때 안 된다. 저는 그냥 염력에 염력 밀겠습니다. 염력 영화 봤어요? 얼마나 똥망인지? 안 봤어요. 저는 그럼 달기지가 달기지? 네. 아, 어쩔 수 없네. 고양이 컴퓨터 나네. 0인 것 같은데요? 0인 것 같은데요? 아, 눈치가 그냥. 어, 저는 그러면 여기를 가볼게요. 어, 염력? 염력? 염력 망해. 이렇게 어, 요것만 이 몇 개 나온 것만 봐도 재밌다. 어, 아, 달기지. 그러니까 1등만 먹는 거죠. 네. 나 여기 났는데 아까. 아, 이제 괜히 얘기했다가. 저는 여기요. 여기 진짜 많아. 그럼 이렇게 다 뺏겼어, 다 뺏겼어. 읽혀가지고 다 뺏겼어요, 저. 자, 여기 공개하나요? 여기 한번 먼저 까봐도 되나요? 아니, 네, 다 열어볼게요. 네. 1라운드가 끝났으면 이렇게 다 열리고요. 네. 다 안 된 애들. 네, 안 된 애들. 안 된 애들이 없네요. 됐네. 네, 안 된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애, 얘는 9고요. 네. 얘는 11. 아, 숫자의 합이. 네, 숫자의 합이. 네. 여기가 제일 크네요. 그러면 오. 얘는 거품 투자여서 아. 아.
그나마 내가 내가 제일 많이 투자한 곳이 집사로 곳인데 망했어. 어 재밌다 재밌다. 내 에어 컴퓨터도 뺏겼어요. 내가 이거는 빨간색이 가득. 오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예요? 아 염력은 염력 영화 똥망이라고 내가 그래놓고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져가요. 아 다들 하나씩 먹었네. 네. 근데 이 숫자가 나중에 중요한 점수인가요? 아 점수예요. 이게 아, 점수가 돼요. 나 8점이잖아. 8점 염력. 그리고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할 건데 네. 이제 2라운드보다 중요한 게 달라지는 게 있군요. 네. 같은 색깔을 모으시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색깔 타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만 점수로 치고 아~ 나머지는 1점씩. 같은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이 주황색이 있으면 이걸 먹어봐야 6이 아니라 1이라는 그쵸. 거죠? 그럼 어. 9점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좀 더 많이 그 더 생각이 더 달라지네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네. 이미 타일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공개해서 2차를 먼저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는 무조건 공개 2차를 해요. 그 제가 이번 라운드 중에 아니면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이번에는 여러분 뭐가 뭐냐면요. 차원 이동 진짜 제가 바라는 건데 외계인 접촉 전 싫어요. 차원 이동하면 못생겨져요. 아, 좀 못생겨져요. 좀 찌그러지네. 여러분 좀 찌그러져요. 차원 이동 차원 이동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외계인 접촉 무서운데 왜 하고 싶지? ET. 아, ET 이렇게 아. 이거 한 번. 잠깐만 지금 나랑 ET 한번 해줘요. 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에어마이크 그다음에 이건 텔레파시입니다. 텔레파시 남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분은 텔레파시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하죠? 8. 아, 제가 아까 먼저 했던 거죠. 1등이 먼저입니다. 네, 1등이. 그러면 저는 지금 충분히 괜찮게 생겼으니까 좀 못생겨져도 되니까 공개해서. 아, 공개해서? 아, 괜히 사냈네, 그럼. 아, 괜히 사냈네. 저는 그러면 소소하게 에어바이크. 에어바이크? 네. 에어바이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비공개로 하시면 돼요. 텔레파시. 항공업체가 저 업체에 싫어합니다. 또 생각하는 아니 조용히 또 생각. 아 오케이 오케이. 공개해서 아니 영 안 돼. 영 아니에요. 뭐라고 하니까 영 아니에요. 뭐라고 하니까 당황했어. 영 아니에요. 영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가겠습니다. 아 외계인 쪽에? 아 아니요 여기 갈래요. 아, 그래. 아 텔레파시. 외계인 접촉. 어우 다들 망이라고. 아 그 안 돼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망이라고 해서 영내셨죠. 아니에요. 저는 그럼 여기 망해라.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되네요. 네. 아 나 진짜 아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되게 처음에 살을 공개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 망할 줄이야. 아 너무한다. 먼저 하시죠. 아. 여기 망해라. 제가 착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아, 제일 좋은 걸 해도 8밖에 안 되죠. 자 그럼 공개해볼게요. 네. 영났어 심지어. 네. 아 여기 터 여기 터질 것 같죠? 터질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건 안 됐네요. 네, 정말 쓸쓸하네요. 네, 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여기는 몇인가요? 그러니까 되긴 됐네요. 됐고요. 여기는 실패. 제가 5. 네, 가져. 저도 저 5인데. 근데 여기는 제 다 숫자가 제일 높아서 거품이라서 사라져.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게 동률일 때는 먼저 한 사람이. 저예요? 네. 1점인데? 네. 축하드려요. 되게 괜히 두 개 돼가지고 타이도 두 개 공개해서 해야 돼 다음 라운드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 마지막 라운드예요. 네. 마지막 라운드 한 번만 빨리 해볼게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네. 자 예지력과 지구화. 뇌 인식, 공룡 복제, 드라이공과 공룡 복제 같은 거 아닌가요? 아, 그 요게 있어요, 요게. 마지막 라운드 꼴찌한테 주는 건데 꼴찌한테. 2를 더할 수 있어요. 아, 마지막 라운드 꼴찌한테 2점을 추가로 줍니다. 네, 맨 마지막에.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표정부터 빨리 시간. 중계 하나 해야 되죠? 네. 네. 저도 두 개 해야 되는 거죠? 네. 억울하네요, 1점짜리 하나 먹었는데. 네, 먼저 하나 하시고. 지구화! 지구화죠. 공개! 공개해야지 두 개니까 추가하게 하려다가. 아 이거 미친 듣겠네.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야 이거 공개로 영을 내 사람이 어딨냐. 자, 바보같이 해서 다행이에요. 아 이거 지금 펀딩 숫자 넘겨야 되는 거 되게 압박이다. 아
고민인데? 빨리빨리 해요. 꼴찌 보정도 있고 좋다. 아, 꼴찌를 양철님 많이 해보셨구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 거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4시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손을 놓쳐서. 아이고, 미끌. 아이고, 미끌.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영이 있어. 아, 도와드릴게요. 왜 그러세요? 마다하세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를 보실 수 있어요. 언니를 터트려볼까요? 아, 요거는 자기 색깔이 되는 건 아니고 숫자 합에만 네, 영향이 돼요. 영향이 있다. 터트리려고 쓰는 거구나. 네. 아, 주라기 공원 안 됐어. 얘도 안 됐고요. 얘도 네, 안 됐고, 됐고 얘도 안 됐어. 두 개 중에 더 높은 거, 얘. 아, 그럼 이것만. 네, 얘는 빨간색이에요. 오, 잘하네. 와, 색깔도 다 다른 걸로. 야, 얄밉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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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밉 스타일. 도와달라고 했나 안 도와주지. 매너도 없고. 이겨라, 이겨. 이것도 벤처 엔젤스 국가대표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거 써야지 또. 벤처 엔젤스 국가대표. 자, 벤처 엔젤스는 얼마에 팔고 있나요? 일반에서 만들게 있죠? 18,000원에 지금 팔고 있고요. 근데 컴포넌트가 굉장히 쩡쩡해요. 네. 네. 이거 브루노 파이 두티가 만든 게임이에요. 시타델의 브루노 파이 두티. 두티. 자, 오늘 만드 게임즈에서 두 개의 게임 소개해 주셨고요. 왕도와 벤처 엔젤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일반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견제 게임이라고 하시는데 견제 게임 확실히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좋아하는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아, 또 썼어요 안경 국가대표로서. 네, 국가대표. 벤처엔젤스 최강자. 네, 여러분 이것도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일반으로 패스트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만족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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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